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어디일까요? 상위 10개가 모두 서울에 있네요. 10위는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지만 하트인 조망과 풍부한 인프라로 프리미엄 아파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위는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네요. 완벽한 파노라마 한담뷰도 매력적이지만 명문 학군에 속해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8위는 서초동 고급 빌라 크라운하우스 5차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했던 주택으로 유명하죠. 단지 내에는 핵폭발도 견딜 지하 벙커가 있다고 합니다. 한담뷰에다가 서울시까지 누릴 수 있어 성수동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죠. 7위는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거장 건축가 장 누벨이 유럽 최고급 주택의 전통적 디자인을 적용해 설계했다고 합니다. 영 엔리치들이 사랑하는 한남동 파르크 한남이 6위. 고가의 아파트임에도 소유주들의 평균 연령대가 40대라고 하네요. 5위는 전지현 아파트로 유명한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입니다. 부동산 침체기 속에서도 2년간 40억이나 올라 모두를 놀라게 했죠. 4위는 한남동 한남더힐입니다. 대산 임수의 완벽한 풍수지리적 입지 그리고 무려 90%에 달하는 대지 지분은 한남 북촌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만들어줬습니다. 3위는 연예인 아파트라 불리는 라이논 한남. 대지를 무려 5m나 들어올려 지어서 외부에서는 절대 들여다보지 못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2위는 올해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 에테르노 청담입니다. 29가구의 희소성 그리고 외관에 대한 호불호는 여전히 호사가들의 흥미거리네요. 1위는 올해도 더 펜트하우스 청담입니다. 무려 4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곳은 관리비만 월 250만원, 보유세는 2억 원에 가까울 거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2024년 공시지가 상위 아파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제발요.